자,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종목들 지금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비중 어떻게 줄여야 될지 고민 많이 되실 텐데 그거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동성제약. 동성제약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3,650원에 30%. 13,650원에 30%요? 예. 일단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예. 동성제약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긴 해요. 예. 뭐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동성제약이라는 기업이 뭐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이렇게 좀 적자가 나오고 있는 것뿐인 거지 바닥에서 한번은 튀어 오를 수 있는 기업이긴 해요. 예. 근데 제가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 이제는 좀 투자를 피하자라는 전략을 작년 한 12월부터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예. 네, 제약바이오도 이제는 실적을 조금 보고 그래도 안전한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는 전략을 계속 드려요.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올라갈 수는 예. 한번 올라갈 수는 있긴 한데 예. 뭐 지금 이게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은 혹시 빠졌다가 가도 괜찮습니까? 예. 빠질 때 뭐 5,000원까지 빠졌다가 10,000원까지만 올라가도 괜찮습니까? 예. 예. 13,000원에 사셨는데 10,000원까지 빠져가도 괜찮다는 말이시죠? 예. 그러면 들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예. 13,000원에 사셨는데 5,000원까지 빠졌다가 10,000원까지만 올라와도 난 상관이 없어 라고 하신다면은 예. 뭐 제가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손실라도 괜찮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는 말은 동성제약의 어떤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예. 네, 그 말은 지금 제가 드리는 전략은 이 확고한 믿음이 제가 있진 않기 때문에 시청자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감히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예. 이 자리에선 저는 무너지면은 개인적으로는 12,500원 무너질 때 단기적으로 손절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중이라던가 이런 것들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비중이기도 하고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빠져도 괜찮고 손실나도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뭐 제가 뭐 사실 뭐 다른 분들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손실나도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드릴 말씀이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12,500원대 정리 의견 드릴 거고요. 위쪽으로 튀어 오르면은 16,000원에서 18,000원까지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정리를 하자.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밑으로 빠질 때 들고 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2,500원에서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12,500원에서 정리. 네, 거기서 손절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단기 급등 시 16,000원에서 18,000원 정도 올라올 때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주 IB 투자요. 아주 IB 투자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460원에 20%입니다. 1460원에 20%요?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이거를 제가 이 회사가 네? 뭐 다른 제약회사나 특히 또 뭐 플렉센스라는 기업에 네? 투자를 한 기업이고 또 지분을 갖고 있는 데라고 알고 있어서 네? 또 그 플렉센스라는 기업 자체가 또 진단키트 쪽으로 좀 그 FDA 승인 기다리고 있다고 네? 예, 그런 재료 때문에 제가 사서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릴 때 지금 요즘에 B라는 가수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근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진 않습니다. 전혀 사실관계랑은 무관한데, 제가 어릴 때 유치원 때 B라는 가수와 요구르트 한 잔을 같이 한 적이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네. 예, 그거 가지고 제가 나 B랑 친해 하고 다니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좀 이상하죠, 그죠? 네네. 하지만 B를 만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 어릴 때 유치원 때 요구르트 한 잔을 짠 하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고 친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B는 저를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 아주 IB 투자는요, 투자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뿐인 거지 그 회사가 진단키트로 유명하든 뭘 하든 간에 자기는 지분만 가지고 있을 뿐인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예예. 거기서 얼마나 수혜가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단키트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걸 매도하고 잘 나와야 수익이 나는 거지, 진단키트 때문에 단기 급등을 했다가 다시 빠져가지고 투자한 가격과 똑같아지면 아주 IB 투자한테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아무것도 아닐까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그냥 냄새만 묻어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게 네네. 우리가 벤처 투자 기업에 투자할 때는 그런 걸 잘 이해관계를 잘 파악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벤처 투자 기업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신 게, 예전에 가상화폐 관련해서 벤처 투자 기업들이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면은 상한가 갔어요. 내가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이 있다 하면 상한가 갔는데, 몇 주 가지고 있나 했더니 0.01% 들고 있는 상한가 두 방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테마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확실하게 제로라든가 이게 수혜를 받는 건 아니지만은 관련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우리 시청자님처럼 잘 모르지만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매수세가 붙게 되면 이게 급등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게 거래도 붙고 급등이 나올 텐데, 그런 사람이 별로 지금은 없어 보이네요. 그죠? 그러면 시청자님이 지금 올바른 판단할 건가요? 한 건가요? 아니면 좀 잘못된 생각을 했었을까요? 좀 이해가 되세요? 네네. 투자가 우리가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연한 생각을 할 때가 좀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돈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너무 단순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이 딱 그런 함정에 빠지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투자 기업들은요, 어디에 투자할 건지, 그 투자한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고 파악을 해야 되고요. 투자 기업들은 좀 저점에서 장기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약간 차트 정황으로 봤을 때도 고점이죠, 그죠? 네네. 네, 이런데 고점에 잡아가지고 들고 가게 되면 투자 기업들 좀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저는 한 발 물러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것도 네. 저점을 무너지고 시장이 빠지게 되면은 괜히 물려서 고생하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떨어질 때 손절했다가 아래쪽에 다시 사거나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점인 1320원짜리가 무너질 때 저는 손절 의견 드릴 거고요. 네네. 여기서 현금화를 시켜버려가지고 떨어지면 다시 매수하시거나 좀 더 알아보시고 위쪽으로 올라갈 때 고점 자리를 넘어가면 그때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바꿔보시고 공부를 조금만 더, 한 단계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벤처 투자뿐만 아니라요, 제약 바이오도 그런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테마주 고점에 잡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뉴스에서 좋다고 하니까, 치료제라고 하니까, 그러면 돈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과감하게 고점에 들어가시는 분들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점에 들어가지 마시고 뉴스가 나왔을 때 한 달 정도 지켜보고 분석을 해보고 진짜로 이게 수혜가 될 수 있는지 한 번만 생각을 하고 투자자라는 조언을 전체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네, 멘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한국전력이요. 한국전력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7,500원에 30%요. 27,500원에 30%면 산 지 네. 꽤 되셨네요, 그죠? 네. 일단 30% 비중이 조금 많으시네요, 일단. 네. 제가 봤을 때 한국전력, 뭐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생각을 해볼게요. 한국전력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상장 폐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장기로 들고 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 많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장기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네, 저도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산 건데, 이렇게 지수가 반등을 해도 이거는 깎으로 빠져가지고 가지고 가야 될지 그게 좀. 네, 제가 한 가지 생각을 조금 이렇게 바꿔드리고 싶어요. 네. 주식시장에서 안전하다는 말은 수익 난다는 말하고 다른 겁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안전하다라는 말은요, 수익이 난다 이 말하고 손실이 안 난다라는 말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네. 제가 아까 말했던 안전,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한 기업을 잡아라 하면 저는 삼성전자보다 한국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한 기업은 뭔가 하면 한국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전하다는 개념하고 지금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개념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주식 투자에서는 안전한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은 손실이라는 안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손실이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런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삼성전자든 한국전력이든 샀을 때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전력은 애초에 단기 투자 관점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들고 가는데 부담이 없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투자하셨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이거 빠졌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실 게 아니라 그냥 장기로 가져가겠다라는 일념이 필요해요. 적어도 한 5년은 들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5년 들고 갈 때 30% 비중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 돈이 30%가 내 전체 계좌의 30%가 이 자리에 묶여도 되나 안 되나를 스스로가 생각을 해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투자 계획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돈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인데 그 계획이 없었다면 지금 비중이 많으신 거죠. 난 30%까지 물리면 안 돼요라고 생각하신다면.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생각을 할 때 좀 5년 동안 들고 간다라고 계획을 짜신다면은요 손실보다는 수익 내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히려 더 싸게 더 많이 모아서 가셨으면 좋겠는데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계획은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는 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그러나 종목상으로 봤을 때 추가 매수의 자리는 역시나 15,000원짜리가 혹시나 내려와준다면은 역시 한 번 더 사도 되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더 사도 된다라는 기회는 역시 장기 투자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한국전력은 절대로 단기 관점으로 봐서는 엄청난 수익을 보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전력은 어쨌든 전기 독점 사업을 하고 있고 전기료 인상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향후 5년 안에 충분히 수익을 크게 내고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내려갈수록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릴 거고 비중을 늘리자 그리고 좀 오랫동안 지켜보고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다른 종목으로 조금 단기 대응을 해보자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제가 SK 32만 8천 원에 80%입니다. SK를? 예, 32만 8천 원. 32만 8천 원에? 80%. 80%요? 예. 언제 사신 걸까요? 한 2주 된 것 같습니다. 2주요? 예. 2주 전부터 매수하셔가지고 올라올 때마다 추가 매수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한 번에 샀습니다. 한 번에 2주가 된 게 아니라 이틀 되신 거 아닐까? 아닙니다. 이틀 아닙니다. 아닙니까? 한 2주. 예. 2주요? SK 맞나요? 종목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SK가 맞다라고 한다면요. 32만 예. 8천 원까지 올라온 게 월, 화 말고는 없습니다. 월, 화 말고는 전부 다 그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매수가를 착각하셨거나 종목을 조금 혼돈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예. 32만 8천 원 SK가 맞나요? 예. 예. 일단 납득이 좀 되지 않는데 월, 화에 사신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제가 월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혼낼까봐 예.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아, 아닙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 잃었던 기억력을 찾았습니다. 예. 월화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다른 종목 속 시원하네. 제 고민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거는. 분명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 예, 다른 종목 물린 게 비중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좀 신기하게 보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해답을 찾아주셨네요. 정말 잘못하셨어요. 예. 예, 정말 잘못하셨어요, 이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싸게 산다라는 말은 이왕이면은 내가 여기가 올라가게 되면 이 자리가 싼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내가 32만 8천 원에 샀지만 이게 60만 원까지 가면 32만 8천 원이 싸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걸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맞습니다. 예, 그거 아무도 보장 안 해줘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얘가 SK라는 기업이 흘러오는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상장이 저기 앞에 보시면 차트 크게 한번 봐드릴게요. 2009년대 이렇게 상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쭉 가격을 보니까 파란색 선이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거든요.
야, 어때요? 파란색 선. 예, 제일. 제일. 제일 비싸요. 비싸게. 예. 왜 사신 것 같죠, 그죠? 예.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매도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렇게 예. 비싸게 매수하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쓰리 천장이잖아요. 하나, 둘, 세 번 맞고 떨어지게 되면은, 이 자리는 단단한 천장이 돼서 뚫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 자리는 굉장한 고점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뚫었을 때 더 날아갈 수 있는 신고가 영역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이런 자리에 매수하시게 되면은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세요. 주식하신 지 오래되셨을까요? 아닙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되셨죠, 그죠? 예. 이게 얼마 안 될 때 나올 수 있는 실수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저는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실수가 반복이 되면 그건 잘못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가 잘못이 되었을 때 그래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지만, 여기는 뭐가 걸려있냐면요, 시청자님의 피 같은 돈이 걸려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수가 잘못이 되면 내 피 같은 돈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 가족은요? 내 가정은요? 아, 나의 미래는요? 예. 분명히 아마 시청자님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조금 더 현명해져야 되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이해가 되셨나요? 예. 저는 이 SK라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드리기보다는 시청자님을 좀 더 깨우쳐 드리고 싶어요. 아, 예. 예,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여기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시청자님이 이렇게 비싸게 살 때 분명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지금 딱 가격 보니까 어때요? 32만 8천에 온 적이 없으니까 예. 전부 다 32만 8천 원 아래 샀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럼 시청자님한테 매도를 해줬겠죠. 예? 예. 빠졌다가 다시 또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이게 결국에는 시청자님한테 비싸게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비싸게 매도하는 쪽이 되시는 게 좋을까요? 비싸게 사는 쪽이 되는 게 좋을까요? 파는 게 좋겠죠. 예, 파는 게 좋겠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안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일단 이렇게 안 사야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쌀 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럼 SK를 지금 왜 사셨냐면, SK 증권 때문에 급등하고, 그리고 SK 그 바이오, 그죠? 바이오팜이 지금 상장한다 이야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은 또 청약이 많이 몰린다, 공모주 온다, 이러니까 얘가 급등을 했거든요. 예. SK 관련주가 다 급등했을 때, 저는 지금, SK 공모주는 개인적으로 우리 옛 속담이 틀린 게 없다. 빈깡통이 요란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미 요란하잖아요. 그죠? 아니 정말 좋은 거면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상장시켜가지고 급등 빠바바바 올라가는 게 맞는 거지, 뭐 상장하기 전부터 이렇게 난리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주식을 할 때는 좀 교활해야지 주식을 잘합니다. 아, 예. 예. 이렇게 순수하시면은 이렇게 비싸게 맨날 매수하셔서 진짜 돈 많이 잃으실 거예요. 순수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교활하게 생각을 하고 악랄하게 생각을 해야지, 아, 우리가 비싸게 매수를 안 하고 싸게 매수를 해서 비싸게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세게 듣겠습니다. 예. 이해가 좀 되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정말 들어가신 게 잘못된 자리고, 이렇게 예. 고가에 들어가실 때 비중 절대로 저렇게 80%씩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너무 무거우니까 대응이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지금 오늘 같은 날이라도 좀 잘못을 뉘우치시고 잘못을 좀 바로잡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저는 오늘 같은 날에 그냥 전량 매도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 드릴게요. 아, 전부요? 네, 전부 다 매도하시고 조금 책임감을 가지시고. 알겠습니다. 나의 미래와 나의 가족과 나의 돈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조금만 더 우리 방송을 오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따끔한 말 많이 해드려요. 예, 하나하나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 말을 좀 이해하신다면은. 그래서 좀 방송을 최소 한 달 정도만 딱 지켜보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 한 달 동안 보시면서 조금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때 이후에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은 주식 투자 자금을 한 100만 원 이하로 줄이자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금만 더 좀 더 성장을 하셔서 해도 늦지 않아요. 예. 네, 어차피 주식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뒤에 한다고 예. 하더라도 전혀 늦은 거 아니에요. 아,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SK라는 종목은 전량 매도하시는 게 좋고, 뭐 다른 분들이 방송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한마디 드린다면, 역시 제가 뭐 유행어처럼 이렇게 또 많이 생각해 주시던데, 고점 자리가 넘어가면 사라. 네, 이 자리는 넘어가면 사면 됩니다. 이 방송을 꾸준히 봐오시는 분들께 힌트를 드렸으니까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조금 더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제가 좀 옛날에 비싸게 산 주식이 있어서 센트리온. 어떤 거요? 센트리온이요. 센트리온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비중은 30%인데 지난번에 조금 올라오길래 28만 원에 팔았더니 자꾸 올라가서 31만 5천 원에 샀거든요. 네. 그래서 비중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25% 있어요. 25%. 네. 일단 이게 올라오고 있을 때 매도하신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더 많이 상관없어요. 아까워서 남은 거는 못 팔았는데. 아, 괜찮아요.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31만 원대 이렇게 사셔가지고 지금 28만 원대 매도했다 했잖아요. 네. 이거는 올라올 때 매도하는 건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어디까지 갈지를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문현진이라고 하더라도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그래서 없어요. 좀 남았는데 많이 남아있는데.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네. 매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내가 팔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신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거고요. 많은 분들이 내가 산 매수가, 그러니까 본전 욕심 때문에 올라올 때 매도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해내셨다라는 게 저는 정말로 대단하다. 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네, 일단 그 스스로가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매도를 했는데 더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매도했는데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한 10% 네. 수익 내고 나왔는데 상한가 가고 다음 날부터 막 올라가더니 70%, 80%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요. 네, 실제로 제가 신라젠이라는 기업 있잖아요. 네. 신라젠이라는 기업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제 경험담입니다만은 제가 여기 2만 원대 네. 2만 원대 매수를 했는데 2만 8천 원대에 40% 수익을 내고 나와 버렸어요. 네, 네. 매도했던 어디까지 갔냐면 15만 원까지 갔어요. 예,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하시는 거 제가 들었어요. 들었어요. 예, 맞아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데, 어쨌든 네. 내가 잘 매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네. 매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비중이 좀 남으신 거를요, 한 5% 정도 지금,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있잖아요. 네. 25% 비중이시니까 한 5% 정도를 28만 8천에 또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0만 원 되면 또 뭐 하시면 되냐면은, 또, 5분의 1 정도를 또 매도하시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31만 원 내 매수가가 되면은 절반 정도를 다 매도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32만 원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5분의 1 또 매도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족족 매도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족족. 그러면 나한테 뭐가 생기냐면 현금이 생겨요. 그죠? 예, 예. 네, 주식은 줄어들고 현금이 생기니까 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음번에 빠질 때 내가 또 싸게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혹시나 네. 이게 26만 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저는 전량 매도하시거나 절반 이상 매도를 하자라는 전략 드리면서 현금화를 조금 해놓자라는 전략 드릴게요. 네. 네, 매도하신 거 전혀 부끄러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잘 파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더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매도를 지금부터 서서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어봤어요. 혹시나 네. 또. 옛날에 한번 38만 원 간 적이 있었는데. 아, 옛날은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예,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자, 지금 전화가 예,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들려요. 아, 이제 들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힘술을 한번 먹고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갔어요. 네. 근데 3만 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그게 무상증자 한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다시 들어갔는데 계속 밑으로 흐르더라고요. 아, 밑으로 흘러요? 네,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쩌야 되는지. 그 제가 비유로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그 점심시간쯤이잖아요. 저도 아직까지 밥을 안 먹었는데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식당 들어가서 제가 뭐 국밥을 좋아합니다. 뭐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뭐 돼지국밥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국밥을 이렇게 막 먹은 겁니다. 야 맛있다 하고 먹고 나왔는데 야 좀 아쉽네 하고 바로 들어가서 먹으면 어떨까요? 체하겠죠. 체하거나 배가 부른데 어떻게 그게 들어가요. 그리고 방금 먹었는데 뭐 또 무슨 맛이 있을까요? 배부른데 그죠? 매도한 종목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매도하신 종목은 절대로 바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보다는 내가 수익 났던 걸 도로 다 뱉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럼요. 그건 제가 경험에서도 나온 거고 저도 초보 시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개구리도 올챙이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초보 시절에 많이 해봤던 실수였고요. 그리고 반드시 고쳐야 되는 실수기도 합니다. 매도했던 종목은 절대 다시 바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지금 이걸 매도를 잘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상증자 때문이었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또 잘 매도하려면 또 다른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또 다른 뉴스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무상증자 때문에 올라온 거를 거기서 고점에 잘 매도하셔놓고 또 욕심 때문에 또 사신 거거든요. 네. 네,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거고요.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방법이 사실 크게 많지는 않아요. 비중도 좀 많으신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실수를 이제 앞으로 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 자리에서는 밑으로 무너지게 되면 지난 상한가 자리 25,700원 자리 있잖아요. 네. 이 자리가 지지가 되어준다면은 반등에 한번 나와가지고 탈출 기회를 조금 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요, 어디까지 빠지냐면 2만원 초반짝까지 밀리게 돼요. 네. 그럼 저기까지 빠져 내려갈 텐데,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원래를 하면은 비중이 적었으면 추가 매수라도 하면 되는데, 지금 비중이 많으니까 추가 매수 하기엔 너무 부담이 돼요. 예. 네. 그래서 무상증자 효과 때문에 급등한 건 좋으나, 뒤에 무상증자가 이제 확정이 되고 일자가, 배부가 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시세 한번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요? 지금 당장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크게 시간을 많이 뺏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안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일단 해버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25,700원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한번 슈팅 나올 때 28,000원대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네. 일단 밑으로 저도 지금 이거 무상증자 일정을 체크해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보고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걸리니까 일정 체크 한번 해보셔가지고 그 일정 이후에 슈팅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나오고 난 다음에 이후에 슈팅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 네. 매도한다라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그러나 지금 워낙 고가기 때문에 손실 없이 나오겠다라는 계획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손실을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 한 번의 실수가 이런 안 좋은 결과를 만드니까요. 다음번에 좀 더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란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오늘 네. 최고로 좋은 날 되십시오. 네? 최고로 좋은 날 되시라고요. 아, 오늘요? 예, 예. 이왕이면 제 생일이 최고로 좋은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자, 어떤 게 행복이고요.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대한항공이고요. 대한항공이고요. 예, 19,600원. 19,600원에 비중 80%입니다. 아,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왕초보입니다. 처음이에요. 아, 네. 좀 그렇네요. 네, 할 말을 좀 잃었습니다만은 이게 대한항공을 매수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글쎄, 언젠가 비행기가 좀 잘 뜨지 않을까 싶어서. 아, 언젠간 비행기가 뜨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네. 이제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긴 해요. 언젠가 비행기 뜨겠죠, 그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언젠가 우주선 뜰 텐데 한국 항공우주 사놓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언젠가 우리나라도 달나라 가겠지 생각하면은 한국 항공우주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연한 미래인 거잖아요, 너무. 뭔가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언젠가 한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예. 보면은 좋은 투자 방식이긴 한데 이제 초보분들에게는 잘못되면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많은 그 항공사들이 힘들어져 있어요. 근데 네. 힘든 항공사들이 제 생각에는 이번에 몇 개 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고 그리고 무너지다가도 뭐 합병을 하거나 그런 이슈도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말은 이렇게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아니라 돈을 좀 더 달라. 내가 주식 더 만들 테니까 더 찍을 테니까 더 줘. 라는 형태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는 악재로 판단을 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항공주가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언젠간 올라가겠지라는 뭐 분석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리스크가 큰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투자 자금이 혹시 얼마인지를 안 밝히셔도 되는데 100만 원 이상인가요? 100만 원 이하인가요? 100만 원 이상입니다. 100만 원 이상이죠. 우리 초보 운전분들이 보통 새 차 사가지고 초보 운전해서 막 운전하진 않잖아요. 그죠?
네. 보통 보면은 중고차 조금 이게 가격이 저렴한 거 운전 연습할 수 있는 정도의 중고차를 사서 초보 운전 딱 붙이고 운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돈이 정말 넘쳐나시는 분들은 뭐 새 차로 외제차를 끊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돈이 한정적이고 소중하다라고 여겨진다면요. 저는 초보시라면 투자 자금을 100만 원으로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아, 네. 네, 초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만 원 줄여가지고 감을 좀 잡으시고 매수도 해보시고 매도도 해보시고 시장에 대한 좀 감을 먼저 익히시는 게 경험을 좀 쌓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100만 원으로 투자하시다가 100만 원의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 1년 딱 해봤는데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얼마를 넣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주식 배울 때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 수익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럼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사람이면 기술자니까 얼마가 있든 돈 버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기술자가 아니면 얼마를 줘도 돈을 까먹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기술자부터 먼저 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공부하자. 지금 대한항공은요, 일단 전략을 드린다면 아래쪽으로 빠질 때 단기 저점입니다. 오랫동안 들고 가시지 말고 지금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19,000원 무너지면 바로 손절하자 의견을 드릴 거고요. 단기적으로 여기 지지가 되어주고 있으니까 반등 나올 수 있는데 그때 21,000원에서 매도하셔서 비중부터 빨리 줄이시고 투자 자금을 100만 원으로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초보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투자 자금을 뭐 처음부터 크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00만 원으로 줄여서 가지고 그걸로 어느 정도 감이 쌓이고 수익이 꾸준히 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얼마를 넣더라도 제가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만 원으로만 하자는 조언을 드리면서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